엔비디아 다시 한번 보면 엔비디아 사명은 부러움을 뜻하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현재 모두가 질투할 만한 기업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호도에 힘입어서 주가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000 처음 돌파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텔, 메타, 아마존, 애플 등의 굴지의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서 자체 AI 칩을 내놓고 있지만 성능 면에서 보면 퍼스트 무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들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기술 중심 회사로서 신제품을 1년, 2년 내에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ChatGPT를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진 A100 2020년에 출시했어요. A100이 시장에서 잘 나가던 중에 최대 30배까지 성능이 뛰어난 H100을 2022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작보다 출원 시간이 5배나 빠른 블랙웰 기반 B100을 공개해서 연내 양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생성형 AI 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사 제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엔비디아의 또 다른 성공 비결입니다. 월가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 최소 25곳이 일제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을 내거나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글로벌 증권사 총 62곳이 제시한 목표가 범위는 주당 655에서 $1,400예요. 평균치는 $1,173입니다. 평균 목표가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1,139 대비 약 3% 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엔비디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주가가 지금 $1,100도 넘어섰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지난 23일 처음 $1,000를 돌파한 데 이어서 2거래일 만에 다시 $1,100도 처음 돌파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22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뒤 이날까지 3일간 주가가 2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약 8% 오른 $1,149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8,010억 달러, 3조 달러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시가총액 2위 애플이 2조 9,130억 달러예요. 불과 $1,120억 달러, 약 4% 차이 납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애플보다 배 가까이 높다는 점에서 머지않아서 엔비디아 시총이 애플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누르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1,450억 달러였던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불과 4년 만에 20배 이상 불어난 3조 달러에 육박한 것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주가도 2020년 초 $59였어요. 현재 $1,140로 2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4년 만에, 그것도 4년도 아니고 3년 반 만에 2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 놀라운 상승률이에요. 엔비디아가 시총 증가율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도 지금 안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6월 처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불과 10개월 만인 지난 2월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운데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3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 1위가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도한 주식이 엔비디아인데 이 두 종목들이 단 한 달 동안에만 30% 이상씩 상승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SOXL 93%, 두 배 가까이 오르고 엔비디아는 137%. 특히 엔비디아의 두 배 레버리지인 NVDL은 329%로 14.33달러에서 현재 61.43달러로 5개월 만에 4.3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지 마시고 꾸준히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분산 투자,
특히 다시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고, 주가가 올랐다고 수익을 확정짓겠다고 매도를 하게 되면 22%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오히려 총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금이 필요할 때나 나중에 생활비로 매도할 때 외에는 꾸준히 보유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2일 1분기 실적과 주식 분할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에 개별적으로 투자 중이신 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고, 2분기 매출 역시 월가의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다음 달 10일부터 주식 가격을 10분의 1로 분할하죠.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인 이번 주식 분할은 가장 대폭적인 것입니다.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 10만 원 돈이니까 매수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목표 주가를 12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월가에서 잇따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는 소식,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XAI는 지난 27일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2천억 가까운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어요. 머스크는 최근에 그록2 훈련에 약 2만 개의 엔비디아의 최신 칩 중 하나인 H100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XAI는 또 AI 챗봇인 그록의 차기 버전을 구동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XAI는 구글의 모 기업인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량 구매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ChatGPT 개발사인 OpenAI도 28일 최근에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AI 칩 인프라를 사용한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맥쿼리의 애널리스트인 프레데릭 헤브마이어는 기업들의 AI 훈련 예산이 앞으로 1, 2년마다 10배씩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가을까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XAI 챗봇 그록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동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 H100 10만 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새 인공지능 기업이에요. 2023년 작년이죠. 7월 1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XAI의 회사 구성원은 딥마인드와 OpenAI, 구글 리서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테슬라 경력자들로 구성이 됐는데, 특히 딥마인드의 알파코드와 OpenAI의 GPT-4 챗봇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만든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에 달하는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시리즈 B 투자는 사업 확대 단계에서 받는 투자예요. 회사 측이 밝힌 주요 투자자 중에는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포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XAI의 기존 기업 가치에 더해서 이번 60억 달러 투자 유치로 이 회사의 사후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챗GPT로 유명한 OpenAI 같은 AI 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AI에 약 130억 달러 이만큼을 투자했고, 아마존은 엔스로픽에 약 40억 달러 이만큼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가 OpenAI의 챗GPT와 경쟁하기 위해서 설립했어요. 설립 5개월 만인 작년 12월 AI 챗봇 그록을 공개하는 등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XAI의 기업 가치가 훌쩍 뛰면서 OpenAI에 이어서 세계 2위 AI 스타트업이 됐습니다.